안녕하세요. 판례공보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4월 15일자 판례공보 회생채무 누락 손배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2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43180 판결입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명은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원고는 회생채무자였고요. 피고는 회생업무처리 법무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고가 회생처리를 해달라고 법무사한테 이제 맡긴 사람인데 이 법무사가 이제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일부 인용이 됐었는데 이제 대법원이 판단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해라. 파기환송한 겁니다.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원고는 법무사인 피고에게 이제 회생신청을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회생법원이 이제 보정명령을 내렸는데 소액까지 막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소액은 변제 후에 목록에 삭제하라고 이제 공고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소액이 얼마였냐면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11만 원짜리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소액 번호를 쓰면서 4번, 5번, 10번을 이제 기재를 했는데 이 5번이 실제로는 7,200만 원짜리였어요. 근데 실제로는 아마 6번에 11만 원짜리를 적는다고 했는데 잘못 적은 거죠. 문제는 이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착각하고 3만 원, 뭐 5만 원짜리는 빼고 7,200만 원짜리도 빼버린 겁니다. 7,200만 원짜리. 그래서 이제 회생법원이 이 7,200만 원짜리를 뺀 상태에서 변제금 인가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원고는 나중에 이제 인가 결정이 나고 나서 이제 매월 72만 원씩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변제 독촉이 딱 날라오니까 그때 이 7,200만 원이 누락된 걸 알게 된 거죠. 문제는 뭐냐? 법원에 이제 보존 공고를 잘못해서 한 건데 법무사가 책임지는 게 맞냐? 두 번째, 이 손해배상액은 얼마고 그다음에 지연소득금은 얼마냐? 언제부터 손해배상이었느냐? 원심은 인가 결정이니까 변제액의 인가를 난 날로부터 이제 손해배상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됐었거든요.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이 누락된 채무가 이 원고의 채무의 27% 정도 차지했습니다. 그 전체 채무가 거의 한 3억에서 4억 정도 됐었는데 이 7,200만 원짜리가 누락된 거죠. 이거는 과실 맞다. 설령 법원이 보증공고에 번호를 잘못 적었다 해도 나머지를 보면 3만 원, 5만 원짜리였으니까 11만 원짜리를 없애는 게 맞지. 그리고 물어봤어야 된다는 거죠, 법원에. 그래서 이거는 법무부 과실 맞고 그래서 손해배상 해야 된다. 그럼 손해는 언제 확정되느냐? 손해를 지금 원심은 인가결정이 결정해도 누락됐기 때문에 인가결정시가 손해가 확정됐다고 봤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고 변제계획에 따라서 매월 돈을 다 갚으니까 돈을 다 갚고 나면 손해가 이제 그 원금이 나중에 면책 결정이 내려지는데 이 면책 결정이 내려질 때 손해가 확정된다고 보는 거죠. 그때부터 그 지연소득금을 부담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지연소득금을 부담하는 거 아니다. 그 전에 얘한테 돈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원심은 이 손해액을 변제계 인가 계획에서 얼마로 이렇게 환산한 거 그것만 이제 손해로 봤는데 대법원은 누락된 채무 전체가 다 손해가 맞다. 다만 과실상계는 좀더 참작해봐라. 왜냐하면 이 원고가 원래는 그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신청을 할수 있었는데 일부러 그걸 안한 겁니다. 안 하고 그냥 막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바로 해버린 거죠. 그래서 변경 신청을 할수 있었습니다. 안한 것까지도 과실 비율에 감안하라고 한 겁니다. 이제 이거는 이 사건은 회생업무 처리 시 주의해야 된다는 거를 알수 있는 판결이죠. 법원이 혹시 뭐 잘못했더라도 꼬꾸여 봐야 된다. 이 사건에서는 이제 좀 법무사로서는 이제 난감했던 게이 법무사가 그 보존 공고, 법원의 보존 공고를 직접 처리한 게 아니라 직원이 한 겁니다. 직원이 몇번몇번몇번 삭제하라고 하니까 금액도 안 보고 다 삭제해버린 거죠. 근데 법무사가 봤으면 아마 금액을 확인해서 잘못됐다고 알았을 텐데 잘못한 거죠. 근데 이건 법무사의 이제 감독 책임이 한 거죠. 어쨌든 누락 시에는 변경 신청할 수 있고 설령 이런 법무사와 관계에서 누락이 됐다 하더라도 이 손해는 면책 결정이 된 다음에 발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금액은 좀더그 손해배상액은 줄어줄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거는 지금 회생 업무 관련한 사무가 최근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상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입장에서는 이런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변호사가 안 할, 이제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 판례를 가지고 이제 기준을 삼으면 되는데 어쨌든 그이 금액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누락 금액 회생 채무의 인과결정이 나오는 채권이 뭐뭐뭐 들어갔는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판례는 그 정도에서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